자, 한번 89강. 자, 눈이 아픈 빨간색이 가득 채우고 있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분명히 여기 섹션의 높이를 100%라고 했어요. 자, 제가 바디에다가 이건 노말라이즈니까 건들지 않을게요. 자, 바디에다가 높이를 500픽셀 합니다. 자, 그럼 맞춰보세요, 여러분. 지금 과연 이 높이는 몇일까요, 여러분? 바디가 높이가 500이고, 바디의 자식인 섹션의 높이가 100%예요. 그렇다면 이 높이는 안 봐도 알수 있겠죠? 높이가 몇일까요? 500이겠죠. 그럼 제가 50% 하면은 과연 얘는 몇일까요? 바디가, 그렇죠. 근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오토면 뭐예요? 오토는 최소 모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토의 50%는 뭐예요? 그냥 오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도 내가 100%로 하겠다. 자, 그런데 이 바디의 부모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HTML에다가 높이를 제가 500픽셀 해놨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50 해놨습니다. 자, 이거의 높이 맞춰보세요. 어렵습니다, 이거. 자, HTML이 500이고 바디 50, 섹션 50이에요. 자, 이거 몇이죠? 이거 계산하기 쉽게 해드릴게요. 자, HTML 높이를 1000으로 잡았고요. 바디 50, 섹션 50입니다. 그럼 섹션의 높이는? 그쵸, 250이겠죠? 너무 쉬워요. 자, 근데 요것도 제가 한번, 자, 한번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으로 해가지고, 자, 어떻게 할까요? 암튼, 이거를 여러분 높이를, 여러분 휴대폰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높이를 내가 이렇게 딱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한다? 높이를 100%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HTML의 부모는 있을까요? HTML 부모는 없어요. HTML 부모는 바로 윈도우 창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윈도우 창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와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누가 받아오죠? 바디가 받아오고, 그걸 그대로 누가 받아온다? 섹션이 받아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보세요. 얘를, 아, 그래,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감성 프로그래밍 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글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꽉 채워지죠? 꽉 채운 상태로 나와요. 만약에 제가 이거보다 작은 화면이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쵸?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제가 글을 봤다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런 거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높이가 누구의 높이랑 똑같아야 돼요? 화면의 높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네. 그다음 제가 요 밑에다가 보세요. 자, 내비 쓰고 글 같은 거 많이 써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순히 바디에다 백그라운드 컬러 칠한 거랑 다릅니다. 됐습니다.